여기는 서울 중화역 3번 출구. 왠지 마음이 중화되고 중화요리가 만날 것 같은 동네. 하지만 이날은 만두 먹으러 왔습니다. 3번 출구 우측으로 나와 쭉 직진 백다방을 지나 별다방도 지나 좌측 횡단보도 건너 50m만 가면 저의 목적지 고향 만두 칼국수집이 나옵니다. 점심때는 대기 탄다 하여 오후 4시쯤 찾아왔는데요. 동네에서 인기 많은 이대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외관상으론 뭐 특별함 없이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거가가 애매한 시간인데도 손님들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수제만두와 칼국수가 인기라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의 필살기는 바로 가격. 칼국수 4,500원, 만두국 5,000원, 고기만두 한 접시 3,000원, 냉면도 4,500원이었습니다. 럴수럴수 이럴수가 소사소사 맙소사.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세 가지 주문했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딱 가격만큼 나오겠지요. 물과 반찬은 셀프. 배추김치 깍두기 단무지가 있었습니다. 깍두기와 김치도 직접 담그신 걸로 보이는데요. 한입 맛보았더니 제 입맛에는 완전 합격. 배추김치는 적당히 익었고 깍두기는 생 깍두기. 이때 나왔습니다. 우와. 와, 양이. 1번 타자 김치 떡만두국 나왔습니다. 라면도 5,000원 하는 세상에 5,000원 수제 김치 떡만두국의 양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우와. 2번 타자 비빔 냉면 4,500원인데요. 계란 오이 무도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육수도 내줍니다. 3번 타자 수제 고기 찐만두. 싸길래 두 접시 부탁드렸는데 한 접시에 무려 10개. 이게 3,000원? 사이즈는 작았지만 밀도 있게 생겼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와 정신없는데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김치만두. 만두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5,000원 맞아? 어우,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자. 보는 순간 가격만큼 나오겠지 한 아까 말 취소. 말도 커. 여덟 개 떡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 사장님 뒷마당에서 땅 열심히 파고 계셨습니다. 암튼 양 많은 건 좋은데 맛도 중요하겠지요. 일단 국물 먼저. 멸치향이 은은하게 났고요. 떡만두가 들어가서인지 걸쭉했습니다. 텁텁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송편처럼 이쁘게 생긴 김치만두 첫 점. 당연히 마나님 먼저 추르륵. 저도 한 입. 추르륵. 그 맛은 매콤하다. 톡 쏘는 매콤한 맛에 수제비처럼 두툼한 만두피. 쫀득했고요. 떡국떡도 쫀득쫀득. 질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김치만두는 찐만두로 팔진 않습니다. 고기만두만 찐만두로 팔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혹시 오실 분들은 김치떡만두국은 필수. 만두피 엄청 튼튼해. 맛있는 김치만두 시청자분들께도 한입 선사하겠습니다. 화면 상으로요. 나쁜 남자 만두 2차 가해자. 죄송합니다. 이어서 고기 만두. 편하게 먹기 위해 한 접시에 합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산더미. 2인분 20알 6,000원입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갈 크기라 먹기 편했습니다. 김치만두가 쫀득한 만두피라면 고기만두는 보슬보슬한 찐빵 같은 만두피였고요. 당면이 많이 들어간 고기만두였습니다. 간장 살포시 올려서 슝. 술과 음료 안 팔아서 만두로 짠. 대체로 손님들이
칼국수에 곁들임으로 많이들 드셨습니다. 수제 고기 만두 3,000원에 열알 부담 없으니까요. 부슬부슬 찐빵은 따피가 완전 한 입에 쏙. 개인적으로 후추향이 좀 강했으면 좋았겠고요. 금세 먹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게 흠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비빔 냉면입니다. 평범했지만 취향껏 먹을 수 있게 소스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배려심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는데요.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비비고 비비고 비벼서 한 입. 양념 겨자 식초 넣고 한 번 더 비비고. 잘한다. 평범한 맛이었지만 대신 만두와 함께 먹으면 또 다른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 왜 이럴까? 논문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만한입 먹었으니 저도 한 입. 삼겹살에 쌈 싸먹듯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쓱까 먹는 게 왜 이렇게 더 맛있을까요? 암튼 만두와 냉면의 궁합 찰떡 궁합이었습니다. 반쯤 먹고 육수 부으면 물냉면으로 한골 탈퇴됩니다. 즉석 섞어 냉면 수댕사발 드링킹. 아하, 만두 열차 계속 달립니다. 당기면 벌 받아요. 끝까지. 한 번 더 띠용. 인기 많을 만두 하군. 그럴 만두 하군. 이렇게 둘이서 만 원대로 행복한 만찬을 만끽하고 나왔습니다. 서울 중화동의 초가성비 수제 만두집 고향만두 칼국수. 싸지만 카드도 가능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현금 드리고 나왔습니다. 진심이 진심으로 이어지는 곳 바로 여기였습니다. 정성과 땀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